자, 일단은 난 일단 체력 쪽에 투자한다. 야, 근데 내가 여기서 다른 곳을 나가려면 있잖아, 얘들아. 그것도 되냐? 이동이 돼? 이건 좀 다르네. 핫도프이끼리 이동이 안 되네. 더 나아가 봅시다, 이제. 오오오오, 놀래라. 어우, 깜놀. 곧, 곧, 곧. 곧! 와, 누구면 그냥 가는 거야, 임마. 계속 그 보스 한번 잡아보고 싶긴 한데, 아, 그 보스는 레벨이 지금 2레벨은 못 잡을 것 같아. 어메이징님 팔로우 고맙습니다. 내려가면 뭐야? 내려가면 이거 다시 못 들어온다. 내려가면 이거 다시 못 들어와. 여기다 소울 밑에 내리면 이거 진짜 힘들어. 어? 저 문 생긴 거 보니까 여기 같은데? 저기거든? 저 문 안에 여기야. 그래, 여기 안에 아까 내가 그 도깨비를 만났단 말이야. 엄청 큰 도깨비를. 저기가 지금 사람이 지금 들어오잖아요, 그쵸? 그러면은 저기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소라는 거고. 보세요. 엘레쿠님 팔로 고맙습니다. 가드 안으로 스태미너도 못 채우시는 분이 뭐래하니. 템 좀 한번 보고 가자. 자, 이제 다 불 들어왔다. 다리 오지는 거 하나 먹었네요. 19짜리 한번 먹어주고, 허벅지 쪽은 없고, 손쪽. 자, 11짜리 있는데, 인간에게 획득하는 암리타양 좋다. 이건 뭐 요괴도 더 늘려주네, 장비품 출현율을. 좋아. 몸통. 자, 유랑인의 범갑 몸통. 1차이지만 원거리 공격으로 받는 피해량이 8%가 늘어나네. 그리고 장비품 출현율도 더 늘어나고. 그니까 점점 강해지는 재미가 있네. 그리고 던전 도는 게 되게 부담감이 없어요. 세이브만 있으면, 일단. 로딩이나 이런 것도 없고. 자, 쫄병에, 어? 나 이거 이제 쓸 수 있는 거야? 간다. 여기 안에 있어. 여기 안에 그놈이 있단 말이야. 이걸 지금 열 수 있나? 아니, 아니. 열쇠. 열쇠가 이 그 안에 보스를 잡으면 나올 것 같다, 느낌이. 왠지. 우와, 더 좋은 게 나왔어. 우와. 근데 잠깐만, 특수 효과가 뭐야? 강인함이 7이 돼야 되네, 내가. 강인함이 7이 안 되네. 그래서 특수 효과를 받을 수가 없네.
좋은데 이거? 체력도 25 늘려주고 공격으로 받는 피해량도 6% 더 높아. 갑이네 이거. 잠깐만 아직 상장 하나 더 있어요? 미쳤네! 이거지 얘들아. 지금 더 좋은 거 나왔어! 아 이것도 강인함이 필요하네. 어 아 이런 일단 쓸 수는 있다. 특수효과를 못 봤네. 일단 그래도 좋긴 좋아. 방어력이 워낙에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. 어이 뭐 무사 다 돼갔다. 개 2월 무사됐네. 헤메? 헤메 까먼? 어 뭐야? 야 얘네 너 어디서 이렇게 왔냐? 야 나 체력 왜이래? 나 체력 왜이래? 나 체력 왜이래? 오 샹 아, 아씨. 아, 근데 저 금방 먹어. 저건 금방 먹어. 가방? 중량? 이거 오른쪽 밑에 말하는 거 41밖에 안 되는데요? 팔어 팔어. 모르는 사이에 가방 안에 새로운 물건이 들어왔다? 어 선약? 아 이거구만! 게이드? 오케이. 아 이렇게 진짜 선약이 들어오구나. 아싸. 좋네요. 저렇게 해서 선약이 늘면 영구적으로 선약이 한 칸이 더 느는 건가요? 장비창 보면 위에 있다고요? 장비창에 보면 무게가 지금 얼마인지 한번 보죠. 26.3% 그러네. 굉장히 무거운 상황이었네. 비워야 돼. 지금 무기가 많아서 이래.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무기가 엄청나게 많아. 창 중에 장, 아 장군 그리고 써야 되고. 2도 안 써요. 2도 팔어. 비젠 덴타치 란서 청동망치. 아 데미지는 좋네. 이게 있으니까 이건 안 써도 되겠지. 무기는 상관이 없다고? 아 그래? 그래도 뭐 좀 아 해독제 샷 좋아요. 그래도 좀 팔긴 팔아. 너무 많아. 뭘 얻었는지도 구별이 안 돼. 뭐 엄청 많이 나오네. 침구술의 침. 적절한 열에 꽂아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. 아 마비축이 사라진대. 저 마비 해제 침이네. 명물 이상의 장비? 아 이건 필요 없어. 잠깐만 이거는 잠깐만 이건 명물 아니야? 그러네? 일반이었네? 일단 그럼 나도 나이스 선약 많이 나왔다. 이거 보스 잡아야 될 필이다. 팔고요. 여기서 방어 다 볼 수 있구나. 원거리 무기를 또 지정할 수 있어.
자, 원거리 무기 지정. 원거리 무기를 쓰는 키가 뭐지? 좀 팔이 늘었는데. 자, 원거리 무기, 아 이거네. 이거야. 발사. 아 오케이. 간단하네요 게임이. 300원 모았네. 근데 야 여기서 선약이 지금 들어왔잖아 추가적으로. 여기서 들어온 선약은 영구적으로 남는 선약인가요? 영구적으로 예를 들면 에스트 파편 같은 존재인가요? 다크소울로 치면은? 그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게 내 말은. 그니까 다시 세이브를 했을 때 이제 다섯 개로 되냐는 거지. 아니면 그냥 이번 시즌에만 추가가 되는 건가? 이번 목숨에만. 아 세이브 된다고요? 진짜 이득이네 그러면. 영구적으로 지금 넣은 거 아니야? 아 미친 여기서 피를 잃으면 어떡해. 찔러버려 그냥. 어? 선향 나왔다 게이드. 자 여러분 보스전 한번 하러 안에 들어와 봅시다. 여기 내가 봤을 때 키가 있거든. 제가 내가 봤을 때 키를 갖고 있어. 어? 레벨 12? 아니 야 미친 레벨 12가 여기서 목을 베어 죽었단 말이야? 야 가만히 있어봐. 내가 못 깨 이거 그러면. 아 스킬 습득. 자 스킬로 간다. 일단 나 창을 쓰니까 창을 좀 하긴 해야 돼. 너무 스킬 안 올렸고. 중단 자세 전용. 적의 공격을 받아 넘기고 적을 다운시킨다. 가드 중에 세모 명상. 아 쉽지 않겠는데 이거. 그래도 일단은 배워두자. 아 이건 지금 못 배우네요. 그런거 무시하라고 30짜리가 와도 미숙하면 뒤진다고요? 아니 아무리 그래도 30짜리면 레벨이 지금 체력이 뭐야. 체력 차이가 내가 봤을 때 다섯 배는 날텐데. 중단 자세 전용으로 진심으로 최대 기력 회복량을 느끼고 성공 발동하면 이어 공격하다 해서 기력이 소비되지. 아 오케이. 일단은 뭐 포인트 많으니까. 왔다 치느님 팔로 고맙습니다. 아 진짜 치킨 왔으면 좋겠네요. 상단 자세 전용. 적의 다리를 후려쳐서 다운시킨다. 어 이거 괜찮은데? 다운되면 일단 이득 아니야. 가드 중에 세모? 오 되게 좋은거네. 상단 자세 전용. 창을 길게 잡고 크게 누른다. 요 지리네. 이게 지금 내가 필요한 것들이거든. 어 이런게 필요해 얘들아. 좋아. 버튼을 누르고 누가 계속해서 창을 미쳤네 이거. 야 창이 진리다 이거. 내가 봤을 때는 어 창이 진리야 이거. 내가 봤을 때 창 진리야. 좋다. 아 근데 이게 상단 자세 전용이네. 상단으로 싸워야겠네 그러면. 중단 자세 전용. 눈앞에 적과 자리를 바꿔 적의 배후로 돌아간다.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? 가드 중에 네모.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. 내가 너무 많은 걸 배운다. 패시브 같은 건 없나?
일단 이 정도만 배워보자. 너무 많아 지금 배운 게. 지금 배운 게 가드 중에 네모 누르면 상대 뒤편으로 이동한다. 그리고 상단에서 여기 애들 많잖아. 들어와봐. 야 니들 들어와봐.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. 진리야 이게 뭐야. 아 저게 카운터가 안되는구나. 아 네 애들이 다 저거에 다 전부 다 무너질 줄 알았어 나는. 아 저 와중에 칼을 저렇게 저기 창을 저렇게 돌리는데 애들 쓰러지지 않고 그냥 맞으면서 딜을 들어올 줄이야. 아 나 저거 몰랐네. 저러면 뭐 저거 사기도 아니다 사실. 아 미친다 왜 이렇게 체력 왜 이래. 야 잠깐만 이건 한 번만 다시 하자. 상대 눕히는 거, 상대 눕히는 거. 가드 중에 세모 누르는 거, 오케이. 어, 잠깐만. 가드 중에 세모를 누르라는데? 근데 가드 중에 세모 누르면 이게 나가는데? 그럼 이게 나가면 안 되는데? 같은 버튼인데 L1 버튼을 누르는 거랑 가드랑 똑같거든요. 아 상대 공격을 카운터를 정확히 쳐야 되는구나. 아 뭔 말인지 알았네. 다르네. 카운터네 카운터. 스킬을 바꿔야 된다고요? 이건가요? L1 세모 없음. 파고들기. 어 버튼이 다른거야. 딱 카운터 공격이었던거지. 예를 들면 얘가 딱 들어온다 치면 아, 잠깐만 딱 정확히 눌러야되는데 힘들다 정확히 누르기가. 이러다 죽을 것 같으니까 체력 먹고 소울 찾으러 왔다. 형 소울 찾으러 왔어 이 자식들아. 소울 내놔. 2700원 그냥 보스전 바로 간다. 날리더라도 이거 뭐 날리더라도 뭐 다시 모아야지 뭐. 보스 피바라. 어? 아, 나 스태미너, 내가 스태미너 없다는 걸 몰랐네. 한 대 찌르고, 한. 아, 이렇게 하면 안 돼, 이렇게 하면 안 돼. 스태미너 너무 많이 나가. 깨겠는데 이거?
멍청한 놈. 아, 뭐하냐. 나 여유 부렸다. 씨. 아, 그 기력 해제, 그 뭐야, 그거 알아요. 해제하는 거 알고 있어.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. 딱 이트면 잡을 삘이다. 저거 내가 봤을 때 뭐 살았냐? 어, 어디를 그냥 금방 보수 잡겠는데 여러분들? 거기서 화살을 드셨어? 활을? 거기서 활을 들었어? 최종 병기야 활이? 얼어 죽으러 간다. 어? 뭐야? 선약이 뭐야? 선약 왜 세 개야? 선약이 왜 다시 세 개가 됐어? 영구적으로 여섯 개 되는 거 아니었어? 야, 선약이 왜 세 개야? 아까 뭐냐? 내가 죽으면 어? 왜 선약이 세 개지? 지금? 왜 이렇게 됐지? 아까도 그래 여섯 개였는데? 어? 왜 이러지? 선약이 왜 세 개가 됐죠? 이상하네. 원래 계속 여섯 개 냈었는데? 여섯 개 죽어도 유지가 됐었는데 왜 갑자기 세 개가 됐어? 참나. 이것도 연속으로 죽으면 선약이 초기화되나 봐. 이러면 또 이번 판 힘든데? 세 개로 싸워야 되는데? 아까 깼어야 됐네. 멍청한 것 같아 애가. 어, 애가 그렇게 별게 없어 지금 보니까. 애가 별게 없어. 아, 미안하다. 어, 나 한방은 쎄. 한방은 체력 반다네. 체력이 반다네. 원콤은 나오겠다. 잘못 찍히면. 잘못 찍히면 원콤은 나오겠어. 나 지금 얘, 나, 지금 나한테 대들려고 했다. 아! 뭐야! 아, 미친. 미친. 다. 아, 미친. 어이없네. 이걸. 아니 지금 어 좀 아까운 게 많.. 뭐야 왜 이래. 큰일 날 뻔했어. 나 망했다. 나 망했어 얘들아. 또 죽을 필인데? 가장 중요한 건 이거니까 뭐. 아, 궁 쓰는 거 아까워서 일부러 안 쓴 거예요, 지금 이때까지.
괜찮아? 그럼 그냥 쓰고. 이거 뭐 무적이야? 와, 스태미너가 제한이 없네. 아, 야 잠깐만, 끝났다. 야, 제 몸에서 불타네. 끝났다. 영절 덩어리 좋아. 선약 좋아. 그렇지. 좋아. 근데 엘랭쿠님은 선약 영구적으로 안 날아가셨나요? 자, 좋아. 장궁 더 좋은 거 얻었다. 원거리 무기 두 번째 건 필요 없어. 좀 뭐 총일려나? 좋았어. 야, 이건 강인함도 필요. 지금 딱 이 지금 저거네. 어, 훨씬 더 좋네. 강인함을 더 늘리지 않아도 되네. 얼굴이 더 근데 멋없어졌어. 손 좋은데? 이것도 저거네. 어, 다 능력 갖추시고요. 암리타. 그리고 뭐야, 뭐가 12.6%니? 음향술? 음향술 아이템 소비 없음? 소리내는 아이템 얘기하는 건가? 허벅지 지금 뭐야, 끼는 게 20짜리잖아 이게 훨씬 더 좋네. 이것도 그렇고 부적이 또 새로운 게 나왔네. 음향술 술법 무기 숙련도 오케이. 이거 두 개 껴주고요. 여기 안에서 템 먹자. 오! 아, 이게 저택 열쇠구나. 이거구나.